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조롱하는 방송으로 전 세계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칠레이TV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올린 영상에서 칠레이 메가TV 프로그램 미바리오에서 방탄소년단을 조롱하는 방송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5명의 출연자들이 방탄소년단의 무대 의상을 착용하고 등장해서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출연자들은 북한 김정은의 이름을 패러디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사회자가 진짜 이름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어색한 영어 발언을 흉내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자가 한국말을 할수 있는지 질문을 하자 한국어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코로나와 관련된 어이없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주말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을 조롱하는 방송을 하자 칠레는 물론 남미 전역의 팬들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미 전역의 언론과 팬들의 비난을 받은 메가TV는 마침내 4월 13일 트위터를 통해서 BTS와 팬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런데 메가TV가 발표한 사과문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형식적 사과문이라는 비난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에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메가TV에서는 모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머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의도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인해서 기분이 상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메가TV 사과문을 접한 BTS 팬들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라는 식의 형식적인 사과일 뿐 아니라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유머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칠레의 방송위원회에는 메가TV를 징계해달라는 칠레 팬들의 청원이 수천 건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